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카라가는 콜럼부스가 직접 발을 디뎠던 그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콜럼부스가 1502년에 이제 이 지역에 있던 족장 이름을 따가지고 이제 니카라가 이 지역을 이제 부르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동네의 전통적인 동네가 이제 레온이라는 동네가 있고 이제 그라나다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라나다라는 동네는 이제 보수 엘리트들이 이제 주로 좀 많이 이제 살던, 또 레온이라는 지역은 또 상대적으로 좀 진보적인 뭐 이런 세력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살던 동네인데, 레온은 조금 서북쪽. 예, 서북쪽. 예. 원래 이 동네 사람들이 사이가 좋지 않아 가지고 서로 이제 좀 티격태격을 이제 했었답니다. 네. 근데 뭐 좀 거리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따로 갈라져 싸우기는 너무 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중간에 있는 만화가를, 그러면 차라리 우리 중립지대로 해서 여기를 수도로 하자. 이러면서 이제 잠시 좀 평화의 시간. 네, 평화의 시간도 왔고. 네. 근데 이제 이 지역의 그 대규모 토지를 가지고 이제 착취하는 세력,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정하게 좀 나눠 먹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양쪽에 이제 분쟁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보면은. 네. 근데 이제 20세기 초반서부터 일이 좀 달라지는 게 이제 미국이 개입을 하기 시작을 해요. 왜냐면은 이제 미국 쪽 여기 가 있던 사람들은 당연히 대토지를 소유하고 거기에서 뭔가 같이 사업을 하고 바나나를 이제 키워서 팔고 하는 쪽이기 때문에 이제 기득권 쪽과 가까울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 미국이 1909년에 미국 해병대가 처음으로 이제 개입을 하게 되고요. 네. 자국민 보호를 명분으로. 그 다음에 1912년도에 또 내전이 이제 발발하자 이때 이제 미국이 정식으로 이제 개입을 이제 해서 1912년부터 33년까지 한 20년 동안 미국 해병대가 니카라과를 점령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둔이 아니라 점령? 네. 어쨌거나 이제 1933년에 이제 더 이상 이 지역에 크게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미국이 이제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나마 미국이란 큰 형님이 이제 빠지고 나니까 저쪽에 약간 진보 세력인 산디노라고 불리던 세력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 방위대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보수주의를, 네, 지주를 뒷받침하는 소모사 집안하고 이제 갈등이 지속이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이 소모사 쪽에서 이제 1934년에 이 진보 세력인 산디노를 처단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일가 친척들까지 수백 명을 이제 학살을 하게 됩니다. 보면은 50년 넘는 시절을 이 소모사 집안이 장기 집권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국한 이 나라는 뭐 저 소모사 집안의 거의 왕국이다. 1972년도에 이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합니다. 이 나라에. 그래가지고 전 국토의 뭐 90% 가까이가 피해를 입고 뭐 집이 무너지고. 그럼 당연히 외국에서 이제 도와주겠다고 기금도 들어오고 막 했겠죠. 근데 이거를 이 소모사 집안이 홀라당 다 빼먹습니다. 현금, 물자 뭐 다 빼먹고 그걸 또 국민들한테 비싼 돈으로 팔고. 예. 그래가지고 1961년에 이제 산디니스타 반군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정식으로. 이제 지진 이후에 이 온 국민이 이제 분노를 하면서 이제 세를 막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치열한 이제 내전을 겪으면서 결국은 1979년에 이제 정권을 장악해요. 무력으로 이제 정권을 장악하는 거죠. 이제 보면은. 반군이? 네. 그리고 이제 그 소모사는 도망을 갑니다. 네. 해외로 당연히 도망을 가는데 그 당시 이제 뭐 어마어마한 돈을 해외로 빼돌려가지고 이제 가죠. 그래서 도망을 저 멀리 어디 유럽으로 가서. 네. 그냥 그 반군 세력이 이제 정권을 딱 잡고 끝나면 좋은데 또 돌아가? 주변 지역으로 간 거예요. 바로 옆에 있던 온두라스나 코스타리카로. 그래가지고 이 보수 이 원래 기존 세력의 이제 편을 들던 친구들이 반군을 또 만들어요. 예. 아. 그래서 그 반군이 이제 유명한 이제 콘트라 반군이라고 이제 만들어지는 게 이제 네. 이 혁명 그 산디니스타 반군에 맞서는 또 우익 반군인 거예요. 이 콘트라 반군이 이 니카라과 농촌 지역을 다니면서 학살을 네. 자행합니다. 잔인하게. 그러니까 이제 보수 반군이죠. 이제 보면은. 예. 근데 여기서 이제 미국이 개입을 해요. 네. 직접 개입하기에는 면이 안 서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마침 이 반군이 있으니까 반군을 이제 지원을 해줍니다. 이제 반군을 지원을 해주고 저 산디스타나 혁명 정권을 테러리스트로 이제 간주를 해가지고 경제 제재를 가합니다. 무역 금지 조치를 취하고. 네. 예. 말려 죽이겠다. 이 산디니스타나 정권이 이제 1984년에 자유 총선거를 실시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선거를 실시를 했습니다. 보면은 네. 그래서 선거를 실시했는데 선거를 실시해도 결국은 이쪽이 이겨가지고 이제 오르테가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보면은 네. 그래서 이 자유 총선거를 앞두고 미국 의회가 미국 정부한테 이제 콘트라 반군을 지원하지 말라. 쟤네들이 인권을 침해하고 저렇게 학살을 저지른 놈들을 미국이 정보부가 지원하는 거는 옳지 않다 그래가지고.
미국 의회가 금지를 시켜버립니다. 의회에서 돈을 받아봐야 이제 지원을 하잖아요. 네. 근데 돈이 없잖아요. 네. 특수활동비 이런 거 없었는 거예요. 예. 네. 어. 그러니까 돈을 법니다. 응? 딴 데서 돈을 벌어서 콘트라 반군을 지원해주기로. 뭘로? 마약으로? 아닙니다. 무기로. 무기로? 그러니까 직접 무기를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그 당시 지구 반대편, 저 중동에서는 이란, 이라크가 이제 치열하게 이제 대규모 전쟁을 벌이고 있었죠. 묘하게도 미국이 이란이 간절히 바라던 각종 전투기 부품, 이런 것들을 공급을 해줍니다. 오. 비싼 돈으로. 돈 받고? 예, 돈 받고.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이 니카라가 반군을, 이제 콘트라 반군을 지원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불법이죠, 사실은.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게 나중에 들켜요. 아, 들켜요 또?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란 콘트라 이제 게이트가 돼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노스 중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이제 책임진. 아, 맞아, 맞아. 예, 미국 그 청문회 이제 섰는데, 청문회 서가지고 당당하게 막 예, 공산주의랑 맞서는데 도대체. 아, 돈 안 준 니들이 반성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또 오히려 인기 몰이를 또 하는. 어쨌거나 자고한 이런 내전을 겪으면서 한 3만 명 정도의 특히 농촌 지역의 피해가 막심합니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이 와중에 산디니스타 반군이 정권을 잡고 있었는데 혁명 정신을 잃어버리고 부패하기 시작을 합니다. 보면 여기도 예, 다시 한번 선거해 봅시다. 해가지고 선거를 했는데 산디니스타 세력이 패배를 해요. 패배를 해서 우파 쪽으로 이제 정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보면. 그래가지고 또 한 15년을 쭉 지냈는데 다시 또 이 우파가 또 제대로 이제 못했던 거죠. 2005년에 이제 선거 때 오르테가 대통령이 다시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2005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오르테가 대통령이 권력을 잡고 있는. 2005년부터요? 예. 여기는 뭐 임기 선거 이런 거 없어요? 있죠. 있는데 15... 이제 뭐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오르테가 대통령 그다음에 그 집안 부인 뭐 부패 스캔들 이런 것들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 2018년에는 또 거기에 항의하는 대규모 이제 항의 시위도 이제 있었고. 예, 여러 가지로 또 최근에 조금씩 이제 불안해지고 있는. 인기는 이제, 썩 높진 않겠죠. 예, 썩 높진 않은데 대안이 또 그렇다고 또 마땅치도 않은. 예, 이런 국가가 사실은 또 지금 니카라가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니카라과 중미에 있는 그래도 비교적 안전한, 중미에서는 안전한 나라, 우리나라 국민들도 한 700여 분, 500에서 700명 정도 살고 계시는 커피로 요즘 굉장히 뜨거운 나라, 영원한 2등 니카라가 다녀왔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중미에 있는 파나마 나라 가보겠습니다. 뭐 여러 섬들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파나마. 함께해 주신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